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머리에 맞았을 때만 맞는 것 같은데. 아우 아파. 너무 아파요. 일단은 아우 아파. 레이저를 반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반사를 해야 하는데 저거. 아니면 저게 무적 상태가 안 깨져요. 아우. 레이저 레이저 뭐 안 깨졌다. 아우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뭐고? 네 이렇게 해라. 오케이 다시 막으면 돼요. 아 이제 피하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 죽어라.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가나 죽어라. 개 개. 자 제발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겼죠? 죽었죠? 끝났죠? 이 방금 2단계도 끝났는데 3단계 있나? 보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오지마. 저 그냥 그대로. 자 제발. 와우. 자, 끝났습니다. 아닌 것 같죠? 카논이 위로 올라가는,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놈의 카논! 오, 뭐야. 반짝. 와, 말이다. 가논 가논 과거에 태어나서 멸해도 멸해도 다시 부활을 반복하는 증오와 원망의 존재. 부활을 포기하지 않는 망상부터 태어난 모습. 세상에 가면 100년 전에 100년을 넘는 비극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스 간원입니다. 와, 뭐야? 저건 어떻게 이게? 오, 이거는 말을 추켜내는 화살. 야, 뭔가 좋아 보인다. 지금 너가 얼마나 많은 힘인가 그리고 기억을 되찾아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 나는 너를 단 너의 용기를 믿겠습니다. 일단 저걸 얻어야겠네요. 자, 마지막 보스 깨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화살을 얻고, 이게 빛의 화살이라고 하네요. 마스 간원의 결정전에 젤다한테 받은 화살. 공격력이 100입니다.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우, 좋군. 일단은 와, 100짜리. 솔직히 이거만 있었어도 그냥 간원 너무 쉬워. 아까 쉽게 깼던 것 같은데. 아쉽네. 아무튼 간호는 지금 전신을 원망으로 들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맞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온 그 원망을 제어하겠습니다. 힘은 없겠지만 그래도 빛나는 곳을 때려주십시오. 빛나는 곳. 빛나는 곳. 여긴가? 여긴가? 오케이, 저기구나. 오케이, 가자. 한 대.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이거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것 같네. 아이고. 공격을 했을 때쯤에 링크 제가 다시 잡겠습니다. 저기다. 헛. 그리고 간호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 맞아. 날이 좋다. 피오나. 자, 마스 간호는 이제 말이 달리는 게 많을 수도 없지만. 와우, 와우, 와우. 저기다. 하나. 그렇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니. 셋. 간호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점프하면 저렇게 되네요. 자, 어디로 때리는 거지? 어디서 어디서? 빛나는 곳에 저기구나. 팝. 됐다. 자, 날씨가 빨개집니다. 조금만이에요. 조금 있으면 간원을. 마지막으로는 집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속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 게, 점프할 때 화살을 쓰면 스피드가 느려지는 거 있죠? 그걸 쓰는 거야 지금. 눈을 보이자. 멀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 멀리 있어야겠구나. 한번. 가비, 말이 어졌지? 죽어라! 카논! 오케이! 뭐야 뭐야? 젤다야? 아, 진짜 천사다 천사. 자, 저 큰 거를 저 나약한 몸 하나가 지키고 있다는 게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네요.
11번. 젤다. 저게 트라이포스라는 거죠. 악의 힘을 바깥으로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세다. 간원, 토벌, 컴플리트. 나는 계속 지켜봤어요. 너의 운명이랑 고생이랑 그리고 이 싸움을. 그래서 나는 믿고 있었어요. 너가 반드시 약사의 간원을 이겨준다는 것을. 고마워, 링크. 하이랄의 용사. 나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당연히. 자, 여러분, 젤다의 영상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공략이란 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많이 미흡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한테 젤다의 매력을 전해드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이 다 보스를 깰 때까지 전설의 젤다를 해봤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저는 젤다를 처음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약간 할 요소들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보스뿐만 아니라 보스 외에도 무덤이나 아니면 라이넬 같은 진짜 사소하고 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젤다는 더 계속 할 것 같아요. 젤다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아직 테마의 곰 같은 것도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DLC 새로 나왔죠? DLC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역도 구석구석까지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 닌텐도 스위치가 12월에 발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 스위치를 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반드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마리오 오데세이나 젤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젤다 하나만 해도 제대로 깬다 해도 세 달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 이상을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닌텐도가 이 두 가지 장만 내밀고 게임을 판매할 것 같, 판매를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요시 같은 요소도 있고, 제가 이제 한번 소개도 했었던 옥토퍼스 트래블러 같은 명작들도 슬슬 나오고, 반드시 스위치를 사고 게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보스를 깨다가 좀 느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뭔가 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분명히 인파가 간원 성에 바로 가라고 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한 방에 죽지 않나, 몸은 떨지 않나. 진짜 뭔가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갈 거면 이제 네 명의 괴물을 다 해방시키고 테마의 곰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간호원을 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지금 젤다라기보다 보스를 깨면서 느낀 건데 보스전을 할 때 그 옆에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갖고 있었던 50짜리 반패나 아니면 60짜리 공격력인 곰 같은 것도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왕가의 곰인가? 그런 것도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초반에 바로 가가지고 간호를 이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얘가 제일 불쌍하던데 결국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룬 거니까요. 자, 스킵이 나왔네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살이 그냥 그대로 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컨텍스트 같은 것도 사든 말든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를 깰 때까지 젤다를 해봤다 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